순위까지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부분입니다. 네.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2라운드 정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경기 서울 대구의 맞대결. 현재 이어놓고 봐야지. 경기에서 좀 따뜻한 왼쪽 오른쪽 약간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네.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오, 자. 펠리페 직접 방어를 합니다. 머리로 치고 한번 접어놓고 축하해. 들어갑니다. 이것도 누가 펠리페가 처리했나요? 자, 펠리페 일단 시작하자마자 12분 때입니다. 와, 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펠리페 선수 대단하네요. 여기서 거던 이 좋았네요. 이 네. 시도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자, 요 다음에 네, 마지막에 펠리페 선수가 왼발로 쳐냈습니다. 네. 박주영이면 감아 때리고 오스마르면 강력하게 빗질 때릴 수도 있습니다. 예. 세진야가 역적이요. 슈팅! 왼발 막혔어요. 반석해! 반석해! 막았습니다. 자, 지금은 본인의 슈팅도 좋았습니다. 네. 축에 김근희 선수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상황이었네. 역시 띄워줬습니다. 헤더! 왼쪽으로 내줍니다. 하케드 쪽 때립니다. 네. 정면 돌파됐습니다. 깔아줍니다. 기회 있습니다. 압박합니다. 돌파가 됐어요. 뚫렸죠. 골키퍼 성공했습니다. 양동현 슛! 나갔습니다. 양동현 반대쪽 봤어요. 잘 봤어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옵사이드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완전히 노마크 찍어서 들어갑니다. 세기를 막습니다. 두 연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네. 경기 역습이라는 게. 네. 앞쪽에서의 상대 수비 시선을 윌리안 선수가 펠리페가 네. 잡고 있다. 네. 연기봉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골! 동점골 수원! 1대1입니다. 결국은 수원이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강원이 코너킥에 득점을 하니 수원 삼성도 역시 코너킥으로 예.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돌아온 고승범이 결국은 해결을 해줬습니다. 슈퍼구들 한승규, 박규영! 골대 골대! 공간적으로! 아, 네. 아, 네. 지금을 잘 체크했고요. 조영 선수가 저렇게 45도 각도로 침투에 들어가는 저 움직임. 아,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죠. 가장 준비하게 됐습니다. 반쯤에 의해서 경기원이 쫓았어요. 헤더! 역전골! 경기를 되짚는 수원! 수원이 강릉에서 날개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분명히 교체 선수가 지금 역전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장면인데 자, 지금 연기훈 선수의 이 슈팅은 정말 슈팅이 가능합니다. 네, 오! 정말 패색의 니트. 그렇죠. 그리고 대구는 아주 승점 3점에 가까워지는 그림이 됐는데. 아, 비스. 울립니다. 0대0. 승점을 1점만 추가한 서울과 대구. 대구는 이미 파이널에 있을 수 있었고요. 서울은 남은 경기가 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펼 수 없지만 이대로.